안녕하세요. KT 롤스터 감독을 맡고 있는 강동훈이라고 합니다.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직 좀 있어서 조심조심하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좀 아쉽죠.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재밌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약간 그 아이돌 형 얼굴에 그래도 감독 중에 가장 가깝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스프링까지 그래도 좀잘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의 컬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썸머 들면서 초반에 조금 많이 흔들린 부분도 있었어요. 팀 내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선수 간의 어떤 신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이슈가 있었지만 그거는 큰 어떤 파도에 휩쓸릴 만했고 어떻게 보면 배가 부셔질 만했는데 어떻게 잘또 단체로 다 같이 좀잘 추스렸고 지금은 이제 게임에만 집중해서 잘하면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그 이제 신인이기도 하고 챌린저스를 리그를 또 그렇다고 엄청 많이 뛰거나 이런 친구도 아니다 보니까 적응이 좀더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한데 본인의 의지가 원체 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친구다 보니 앞으로 계속 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기대되는 친구 같습니다. 세 명도 너무 달라가지고 저 처음에 만나서 얘네 어떻게 우승했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 이제. 썸머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 그냥 펼쳐놓고 어떻게 보면 꺼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직설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서로 간에 좀 오픈하면서 최대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지금도 완벽하게 막 찾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즌 중에 인게임적으로도 그렇고 좀더 같이 맞아갈 부분을 찾아낸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 만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의아했고 근데 그런 선수는 선수마다 좀 성향이 달라서 다 다르게 조금 접근하고 뭐 소통 방법도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두 친구 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뭐 소통하고 피드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번씩 그런 본인들의 어떤 성향이 강하게 나올 때는 있지만 그거를 또잘 어떻게든 이어주고 풀어주는 게 감독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썸머드로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번 보성이 처음 우리가 우승할 때도 같이 했었고 해냈었고 연속할 때도 어떤 보성의 터닝 포인트를 같이 저의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지만 같이 했다는 어떤 좋은 기억과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 그래서. 또 계속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었는데, 좀 기회가 또잘 됐고 있기도 하고, 본인도 뭐, 느끼는 것도 있었을 거고, 같이 좀잘 맞았던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됐는데, 지금도 보성이가 다른 팀에 소속됐을 때보다 훨씬 더, 뭐, 챔프풀이라든가, 뭐, 플레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 장점들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착하고, 워낙 또 재능도 있고 있는 그런 친구라서요. 마음 편하게 믿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 시즌 잘해봤자 뭐 마지막에 못하면 말짱 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더라도 감추지 말고 그대로 부딪혀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올해만큼은 보성이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부딪혀서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좀 상처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만 말고 버티고 이겨내서 마지막에
조금 더 강해지면 그때는 다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 마지막 가서 그때 단계에서 잘하는 팀이 된다 그러면 풀업에서도 좋은 성적이 따라올 거라 생각을 하고, 뭐 롤드컵까지 이어갔을 때, 롤드컵 선발전이라든가 롤드컵까지 갔을 때도 저희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해야 될것 같아요. 예. 제가 굉장히 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것 자체는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꿈이라고 할수 있는 그 길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그거 하나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고, 재미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아프고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뭐, 몸이, 굉장히 좀안 좋고 했었지만, 그것도 저는 이제 이 일로 좀 이겨낼 수 있었고, 굉장히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기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하고 안 좋은 모습이 나올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도 크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큰데, 어떻게든 아까 뭐 잠깐 말했던 것처럼 부족하고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피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끝에 결국에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승리로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